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일부 완화됐잖아요. 네.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10시까지 음식점이나 네.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설 연휴하고 예. 또 마침 겹쳤어요. 예.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이 10시까지도 뭐 말이 많더라고요. 네. 결국은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이제 연장이 된 건데, 그러니까 방역당국에서는 어떻게 해야든지 이 상황을 지금 유지하고 조금 더 감소 추세로 가야 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지금 그분들은 지금 절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한 거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느냐. 결국은 신규 확진자 줄이는 것밖에 없다는 네. 지금 풀었을 때 금방 또 순식간에 1,000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만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손실보상 문제. 이거를 빨리 좀 선결을 해야 자영업자들이 버티는 거에 좀 길이 보이는 거죠. 언제까지 버텨야 되느냐.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자영업자들 한 시간 정도 늘렸는데 네.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좀 다니면서 좀 네. 만나봤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과연 이 한 시간 늘리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예. 좀 강하게 단속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예, 아웃제를 하는데 예. 예전에는 그랬대요. 이제 술을 먹다가 대리를 부르잖아요. 대리 운전을 부르면 9시가 딱 돼도 안에 대리 부르는 동안 안에 있어도 됐는데 이번에는 아예 예. 아, 기다리지도 못해요. 나가세요. 걸립니다. 네네.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한편으로 보면 그분들이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잘 지키고 계시니까 예. 이게 이렇게 유지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반면은 다 손소독제하고 네. 마스크 다 쓰고 있고 근데 환기도 잘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 식당으로 인해서 이 감염되는 사례는 이제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예. 거의 예. 못 찾아본 것 같고 네. 예전에는 뭐 카페에서 먹다가 네. 여기서 먹다가 저쪽에 있는 사람이 걸리고 뭐 공기 타고 가서 했다고 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 보면 아마 그만큼 이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뭐 카페 보면은 안에서도 사람들이 커피 안 마실 땐 다 마스크 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생활화가 돼서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우려되는 거는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네. 바이러스가 지금 해외 입국자들이 확진 숫자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게 또 다른 그 확산에 좀 빌미를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백신 접종 전이잖아요. 네네.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 아직 한참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저희도 그렇죠. 다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